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미사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지향을 합하여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전쟁이 있는 곳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낳으신 복되신 분을 저희 어머니로 삼으셨으니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가 끊임없이 보속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힘차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키워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토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 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 북치고 비파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은 총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머나먼 이곳 파티마까지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하여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자 순례의 여정을 떠났으며 평화의 땅인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모님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동정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모 공경은 어떠합니까? 성모 성지를 순례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고 꽃다발이나 초를 봉헌하는 것도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공경은 그것보다는 성모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그분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덕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례 기간 동안 각자에게 필요한 덕을 생각하고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청합시다. 이번 순례 여정이 하느님의 사랑을 내 삶의 일상 가운데로 끌어당겨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 또한 청합니다. 주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그라 오시는 내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그라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기도와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어 봉헌하는 이는 모두 은총을 받고 청원하는 이는 모두 응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를 기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오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의 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광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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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 예수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권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의 가족에게 천상 양식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